드라마 결혼합시다에서 추상민 씨의 연하남으로 등장했던 탤런트 박시후 씨가 지난주 마카오로 날아가서 홍콩 미녀와 달콤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매력 넘치는 꽃미남 박시후 씨를 사로잡은 홍콩 미녀는 누군지 그 데이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주 박시후가 묘령의 여인과 데이트를 하러 마카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후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의류 광고 촬영차 아시아의 라스베가스 마카오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추운 겨울이잖아요. 이 시원한 마카오에서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광고 지면 촬영 때문에 마카오에 왔다고 하는데요. 광고가 미모의 파트너와 데이트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고 하니 조금 설레일 것 같네요. 혼자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천진난만한 모습이 귀엽습니다. 박시우는 작년 드라마 결혼합시다에서 귀엽고 애교 많은 연하 남편을,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는 젠틀한 연예 제작사 대표 역할을 맡아 상반된 매력을 어필하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데이트 상대가 등장. 박시우의 상대는 홍콩 모델 사비나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라 살짝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낭만적인 바닷가에서 데이트가 이뤄졌는데요. 마치 한 쌍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입니다. 함께 장난도 치고 흘러내린 머리까지 쓸어넘겨주는 자상함을 발휘하는 박시우. 이런 다정다감함을 언제쯤 TV나 영화로 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영화 준비 중에 있거든요. 좋은 작품 아마 조만간에 찾아뵐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만간 인상 깊은 연기로 찾아올 박시우. 그의 새해가 기대됩니다. 황금대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